제가 군대 전역한 2006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씩 했어요. 아, 시급 받는 거요? 네, 시급 받는 거. 근데 저희 그때 시급이 저랑 뭐 3,000원 뭐 이렇게 맞아요. 예. 2,850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배달을 하면 4,500원을 줬고 예. 제가 좋아하는 그 화장품이라는 예. 거기서 일을 하면 2,400원을 줬어요. 피자집에서 피자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안정되고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4,500원은 배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시급이 센 거. 네. 그리고 이 2,400원은 시급이고 뭐고 나 돈 안 받아도 되니,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네. 유일한 플랫폼이 네이버 블로그와 네. 싸이월드였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블로그와 싸이월드를 키우는데 네. 엄청나게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분야로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을 더 많이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일 수 있게 해야지 네, 네. 그게 전부였거든요. 순수하게. 근데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모았더니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싸이월드도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싸이월드도 엄청났어요. 싸이월드 그 사진첩에 올리고 네. 막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고 막 제가 투맵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세요? 투맵? 투맵을 신청을 하면은 싸이월드 네. 메인에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아 네네. 그러면 메인에 제 싸이월드가 하루 종일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몇만 명씩 들어오나요? 맞아요. 막 몇십만 명이 들어왔어요. 몇십만 명이.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글 하나 잘 에디터처럼 잘 쓰면은 네. 메인에 이렇게 딱 떠요. 그럼 그것도 하루에 몇백만이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만족감을 네네.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채널을 계속 키워왔고 네. 이 채널이 어느 정도 커지고 이랬을 때 새로운 채널이 나오면 기존에 키워왔던 채널들을 통해서 다른 채널,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이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아 지금 시급이 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만 원이 넘죠. 그러면까지 하면 네, 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문 분야를 빨리 하나 찾아서 지금 오픈 플랫폼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럼 그 오픈 플랫폼에서 네. 이런 근로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네. 내 전문 분야를 나도 계속 공부하면서 나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플랫폼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면서 네. 살 것 같아요. 네. 하루에 4시간씩 자도 한 달에 250만 원 벌면 진짜 많이 버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 갚으죠. 그렇죠. 그때 당시 대학, 250씩 벌면.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월 600은 벌걸요? 아, 그러겠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살면 네네네네.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냥 제가 지금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네네. 이제 똑같이 이제 나이만 어려울 것 같고 한 500은 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바뀌었고 네, 네. 이런 조건과 환경들은 바뀌었지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네. 변수만 다르게 대입하면은 공식은 똑같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사업을 시작하실 때 돈이 필요했어요? 이때 당시에 돈이 필요했다기보다는 네. 절실했죠. 당장 이 돈을 벌지 않으면 대학교 등록금을 못 냈고 뭐 집에선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용돈을 거의 한 번도 받지 네네.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배우거나 이러려면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 꿈이 뭐였냐면 돈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어요. 배우는 데 쓰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 맞아요. 이때도 벌어가지고 돈을 쓴 게 아니라 네. 배우는 데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뭘 배우셨어요? 뭐 화장품 자격증 따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배웠어요. 네. 그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제가 이때 제일 관심 있던 게 카메라 네. 뭐 광고홍보학과를 전공했고 네.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전공했기 때문에 장비값도 만만치 않고 또 이런 카메라 장비들도 비싸지만 네네. 메이크업 장비들도 꽤 비싸거든요. 네네. 화장품 값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고 등록금을 내고 나면은 네.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마저 안 했으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된 어떤 계기도 네.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아, 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취업을 했었고, 취업을 했다가 이제 나와서 네. 커머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내가 화장품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고, 커머스 회사에서도 이제 일을 해봤으니, 네네. 내 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화장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마케팅하는 것도 알겠고, 네. 아, 커머스 이렇게 하면 되는 것도 알겠고. 네. 근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 그냥 완전 막 망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길래 망했나요? 그때도 이거는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싸이월드랑 블로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갖고 있었죠, 블로그는. 네. 그런데 싸이월드는 그때는 좀 놨고, 아, 하나에만 집중하자 이래서 네. 네이버 블로그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이제 SNS 소셜미디어들 많이 네. 잘 활용하면서.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2011년이에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고 지금 이 세트장보다 네. 더 작은, 이거 반만한? 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저희 회사 자본금이 아직도 5,200만 원이거든요. 네네. 원래 2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조사받고 뭐하고 하면서 자본금 네. 너무 작다. 네. 늘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어서 5,200만 네. 원이 된 거고 네. 원래 자본금이 초기 자본금이 2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아, 200만 원으로 네. 첫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때 200만 원으로 화장품을 만든 건가요? 조금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연구소 가서 만들어서 진짜 조금 만들어서 네. 팔면 그걸로 다시 다 또 만들고 이렇게. 근데 제가 1,000개, 2,000개까지는 어떻게든 팔겠는데 네. 막 5,000개, 10,000개 넘어가는 건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착각을 하고 네. 되겠구나. 5,000개, 10,000개 만들고 그리고 또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네. 2011년도에 남자 컨실러를 처음 만들었어요. 컨실러 뭔 줄 아세요, 배님? 컨실러 이제. 저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커버하는 거. 그러니까 컨실러는 파운데이션 얼굴에 다 바른 다음에 네. 그래도 조금 잡티가 보이면 네. 그 부위만 이렇게 바르는 걸 컨실러라고 네네. 하잖아요. 자세히 네. 모릅니다, 저도. 그걸 네. 만들었어요. 한 개도 안 팔렸어요. 그게 다 망했죠. 천 개까지도 팔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컨실러가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다른 제품은 어떤 거 팔았어요? 스킨, 로션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건 잘 됐는데. 네. 그 이때는 어떻게 팔았어요? 이 작은 구간일 때는? 2011년에는? 작은 구간일 때는 그냥 네. 블로그에 올리면 팔렸어요. 아, 그냥 블로그에 올리니까 팔렸다?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네. 그런 유명한 그런 셀러분들이 올리면 팔리는 것처럼 그때도 올리면 팔렸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았어요. 오래가지 못했고. 네네. 근데 저는 착각했죠. 오래 갈 거다. 계속 더 팔 수 있을 거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더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네네네. 근데 이게 한계를 느낀 시점이 몇 개예요? 딱 그렇게 봤을 때. 한 5천 개?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쯤 언저리부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네, 팔리지가 않으니까 재고가 되잖아요. 네네네. 재고가 안 팔리니까 돈, 저게 분명 나한텐 돈인데 네. 저게 팔려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경영이란 걸 공부도 안 해봤다 보니까 네. 아, 이 캐시플로우가 왜 유동현금이 왜 되게 중요하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면서 이제 빚이라는 것도 한번 지어봤어요. 그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일을 하는데 처음에 좋아서 시작한 이 화장품 사업이 네. 어느 순간 아, 저 재고를 빨리 패야 되는데 저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본질에 제가 많이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잘 되는 기회가 있다면 네. 절대 빚지지 말아야지 네. 절대 재고 많이 갖고 가지 말아야지 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고 재고를 빵빵 해놔야지 또 성장도 물건 나갈 때 팍팍 대응이 되고 빚도 져서 내가 왕창왕창 해야지 성장 속도 빨리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 완전 초기 이야기지만 이후에 완전히 급성장하는 시기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 내가 대출도 안 받고 재고도 적정 재고만 한다. 이게 좀 발목을 잡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 성장을 따라갈 수 있었나요? 네. 절대로 그게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그게 저희 회사의 당연한 어떤 네. 시스템이 됐고 네. 뭐 지금이야 조금
조금은 융통성 있게 변경된 것도 있지만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네. 예를 들면 저희 거래처가 얼마를 발주를 하면 네. 그냥 이쪽 회사들도 알아요. 아, 저 회사는 발주하면 3주에서 4주가 걸려. 그래서 발주를 할 때 얘기를 하고 네. 저희한테 50% 뭐 선입금을 한다던가 그럼 저희는 선입금하고 발주를 맡겨서 제 날짜에 잘 정확히 좋은 거 납품하면 네. 그게 오래가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사업이 그냥 본질적으로 사업이 잘 되면 이게 발목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돈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거나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회사가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잘하고 있어. 네네. 우리 회사랑 시너지가 너무 날 것 같아. 네네.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속도가 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제가 제 분야에서 제 일을 잘하고 있고 제 업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잘하고 있다면 네. 그건 돈이 필요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럼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이후에 이게 망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 아마 회사는 존재하고 아, 그 회사가 지금 코스톨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김한균 코스톨이었어요. 간이 네네, 사업자 때. 네, 네. 근데 이제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넘어가면서 코스톨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요. 네. 회사가 망했다기보다는 그 브랜드가 계속 망했고. 근데 어떤 거를 기점으로 좀 잘 되기 시작했나요? 그러면 싸이월드요. 싸이월드? 네. 다시 싸이월드요? 네, 다시 싸이월드요. 2011년인데? 네. 2011년에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 싸이월드 블로그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아직도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인데 네. 그 한이라는 친구가 써준 글이 메인에 뜨면서 저희가 월 매출이 한 3천에서 5천 사이였는데 네. 이 친구가 글을 써주면서 네. 글을 쓰고 메인에 뜨면서 8천에서 1억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두 배 더블링이 된 거네요. 네네. 월 매출 1억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2-3천은 제가 그냥 네. 쉽게 하겠네. 그러니까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2-3천 네.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네. 1억이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아니 2-3천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럼 2-3천을 어떻게 갔던 거예요? 뭐 키 오피니언 리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신사임당님이 쓰는 화장품은 막 이렇게 막 완판된다 막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과의 유대 관계도 사실 되게 중요했던 네. 게 결국에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1차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네. 엄청 많이 그분들이랑 그런 유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품도 막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때 초기에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저희 회사 방식들도 그렇고. 네. 모든 비즈니스가 결국에 고객을 향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비즈니스를 팔려고만 하다 보니까 되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엄청 많이 저희가 네.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네. 저도 가끔 이제 돈을 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빨리 다시 잡고 네.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는데 진짜 고객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네.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 이런 고객들도 많이 이렇게 나누는 편이고 네. 그 내부 조직들도 좀 고객들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고객의 뎁스를 나누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1차 고객을 먼저 그 우리 완전 팬으로 만들고 거기서 파생되도록 네, 그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도 이 5천까지는 3천에서 5천까지는 이런 KOL, 키 오피니언 리더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좀 많이 쓰셨던 거네요. 네네. 제가 아무래도 KOL이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제 한계였어요. 그게. 제가 제 스스로 올리고 네. 그리고 저랑 친한 어떤 블로거, 파워블로거 네네. 동료분들이 네. 한균이가 이거 했으니까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같이 해주고 유튜브 채널 키울 때에도 저도 보니까 이렇게 합동 방송 같은 맞아요, 것들 이런 맞아요, 거 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블로그 때도 네. 그런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현재로 돌아와도 그 빈칸들만 바뀌지 저는 네. 어느 정도의 공식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슈퍼 KOL이 나타난 거네요. 근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좋은 기회에 저한테 좋은 인연이 찾아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1억의 세계로
빵. 예, 그러면서 와. 1억이 되니까 시장에서 네. 사람들 눈에 조금씩 띄게 되고. 근데 다시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메인에 계속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 초기 단계를 잘 다 잡아놨나 봐요. 저기 벽이 있으면 네. 총을 엄청 많이 쏴놨는데 네. 그러니까 그 총이 총알이 아니라 지뢰 같은 거였다. 맞아요. 지뢰를 엄청 많이 쏴놓은 건데 네. 이 친구가 거기다 바주카풀 쏴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적절했어요. 네, 지뢰를 막 쏴놨는데 네. 이 친구가 저기다가 진짜 산탄총 같은 걸 탁 퍼뜨려가지고 네. 지뢰를 다 터뜨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졌고 네. 막 해외에서든 뭐 어디서든 이런 요청들도 좀 많이 오기도 시작. 해외에서 오퍼가 왔어요? 왔는데 뭐 이게 뭐 거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저희를 컨택하는 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어떤 채널에 들어가려면 그 채널에 가서 영업을 하고 막 가서 막 내가 뭐 영업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네. 그거보다 내 스스로가 먼저 무언가 된 사람이어야 먼저 오고 그때 네. 나도 되게 존중을 하면서 같이 가주는 게 정말 그게 예의구나 네. 그게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서 막 어디 좋은 플랫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영업을 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걸 무조건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기준을 그냥 제 스스로는 월 5천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월 5천 매출. 네. 네. 왜냐면 이때 그 경험이 네, 네. 저한테 엄청 컸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을 이렇게 딱 만들었을 네. 때에도 매출 5천을 하지 않으면 네. 올리브영이든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에 그런 외부 커머스 채널들에다가 네. 안 해줘요. 안 말해요. 왜냐면 그쪽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건 부담인 거거든요. 네, 네. 그냥 기존에 그런 걸로 인맥을 활용하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인맥을 내가 막 더 좁고 막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경험에 제가 잘 되면 좋은 사람들은 다 제 옆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되는 데 더 집중하고 네네. 제 브랜드가 제 제품이 잘 되는 데 더 집중하면 네. 좋은 파트너들은 계속 자연스럽게 옆에 있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인연들에게 네. 제가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더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네. 서로 이렇게 페어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오래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네. 제품과 브랜드와 고객과의 그런 관계도 또 저와 그런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관계더라고요. 결국에는 산탄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네네. 깨닫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산탄총을 쏘기 위한 것도 노력을 또 추가로 하시겠네요. 이런 것 같아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 지뢰를 쏘는 사람들은 네.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이클로버. 네. 근데 그 중에 산탄총을 쏘는 네. 사람은 네이클로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다 보니까 네. 모든 인연들이나 모든 관계들이 저한테는 엄청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 그렇게 만난 뭐 고객들, 인플루언서분들 막 이렇게 만나서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네이클로버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네이클로버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터졌을 때 이 기세를 이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1억대 매출까지 5천에서 1억의 세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레벨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네. 정말 많이 서울을 출근을 했어요. 원주에서 서울로 매일 출근을 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택시를 하셨는데 네, 네. 제 아버지보다 운행 키로수가 많았어요. 정말로.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정말 일에만 빠져 있었고 이때부터는 제품력으로 어떻게 보면 승부가 났을까요?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 네. 브랜드에 대한 것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좀 구분을 하면서 일을 계속 해왔고 이때 당시에 가장 히트했던 브랜드명은 어떤 건가요? 파파레서피라는 브랜드고요. 네. 네네. 다른 지금도. 브랜드랑 차별화되는 점이 뭐가 있었어요? 이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성분을 공개한다던가
유기농 오이를 되게 말도 안 되게 막 함량 많이 해가지고 쓴다던가 네. 막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네. 좀 보여주고 했죠. 이때는 제품력은 이제 차별화되는 제품력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뭐 유통처를 뚫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네. 막 드럭스토어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엔 쿠팡이라는 그런 소셜 커머스가 네. 진짜 인기 많았을 텐데요. 막 쿠팡, 티몬, 그룹폰 이런 데들이 네네네. 인기 많았을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이 그룹폰이었어요. 네네. 커머스 회사가 네네. 그래가지고 이쪽 소셜 커머스에 대한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기존에 띄어졌던 이 브랜드들과 이 명을 가지고 네. 두 번째로는 소셜 커머스 채널에서 좀 더 대박이 한 번 더 났어요. 소셜에서 네 그쪽에서 거의 뭐 연 5억에서 10억가량 매출을 냈고 그 뒤로 네. 이제 뭐 자사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연동시키면서 네. 좀 고정적인 매출을 가져가면서 마스크팩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마스크팩. 네. 이게 또 대박이었잖아요. 그게 저희 회사가 연매출 100억대에서 500억, 1000억, 2000억으로 가는 거 3년 만에 만들어준 정말 500억, 1000억, 2000억을 갔어요? 네. 순서가 중간 없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는. 그럼 이 마스크팩이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 수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중국 쪽으로 마스크팩을 누가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줬었어요. 예, 예. 저희 브랜드를 이렇게 듣고 너무 예, 좋다고. 예. 그래서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는데 갑자기 못 팔겠다는 거예요. 만들자고 한 사람이?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지켰던 그 원칙이 네. 재고를 안고 간다와 네. 그다음에 빚을 안 짓는다였는데 다행히도 많이 안 만들었어요.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하고 네. 한 3천 장 만들었어요. 네. 3천 장을 만들었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의 네. 일부가 이제 좀 재고로 많이 묶이게 된 거였죠. 네네네. 그러니까 재고를 만들지 않는다에 대한 제 철칙을 이때 또 어긴 거죠. 근데 아이나 다를까 그분이 자기는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재고를 먼저 만들었더니. 네. 왜냐면 빨리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네. 저도 우리도 이제 해외 가는 건가 이런 들뜬 마음에. 이분은 어디서 만났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예, 예. 이거 들고 또 막 영업하고 뭐하고 하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유학생과 같이 일하던 어떤 이제 형을 만났고 네. 그 형이 또 중국 파트너분 소개시켜주고 막 다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죠. 그 형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네. 예전에 어학연수를 잠깐 갔을 때 네. 거기서 만난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형님이 중국 파트너를 구해준 거예요? 그냥 같이 무상으로?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네. 않았고 네. 이제 같이 일을 했죠. 그렇게.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구나. 네. 중국 파트너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네. 같이 일하고 있고 네. 중국 분들이고 중국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벤더 이제, 같은 그런 네네네 그런 유통사였는데 네. 지금은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큰 브랜드사가 되어 있죠. 지금도 근데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납품을 하시게 된 거죠. 맞아요.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첫 발주를 네. 아니나 다를까 첫 발주를 50억을 주는 거예요. 네. 너무 그 재고 부담이 큰데. 그래서 난 못한다. 예. 우리 그럼 우리 계약 안 한다. 계약 조건을 좀 바꿔달라. 예. 3주 후에 납품을 할 테니 네. 50%를 선입금을 해달라. 예. 라고 굉장히 당돌하게 제가 말했대요. 예. 사장님의 말에 의한. 예. 그래서 뭐야 이 새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그렇게 예. 조건을 들어주셨고. 선입금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선입금을 받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물론 저희가 돈이 그때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네네. 만들었는데 또 안 가져간다 그럴까 봐 이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그걸 예. 그럴까 봐 예. 최소한 한 3, 4개월어치의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다른 제품들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조건을 그렇게 해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사건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발주를 한 번에 막 300억, 400억, 500억 막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네. 그게 다 팔렸으니까 발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나 공장이, 계약된 공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저희한테 50억을 발주를 넣으면 아무래도 네. 이게 B2B 수출에 가깝다 보니까. 네. 마진율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반에 대한 거는 네. 그 저희 물건을 사가는 팀이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만약에 200억을 저희한테 발주를 넣으면 네. 최소 한 180억 정도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 그 벤더 사 그분이 네. 몇 백억씩 막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공장이 내가 내 캐파가 있는데 그게 말한 속도만큼 내가 생산량을 막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 네, 그거야. 이제 다른 공장들도 다른 오더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다른 공장들에서는 돈을 먼저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 물건 이만큼 할 건데 할 수 있느냐 말만 계속 하는 데들보다는 오랫동안 성금 먼저 해주고 생산해 달라고 하고 먼저 사입해 주고 이런 게 이쪽에선 더 신뢰가 되니까 다른 일 안 하고 저희 일만 해줄 수 있는 공장들이 더 많았던 거죠. 네. 그 이때 이제 그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아, 뭐 투자라든가 네. 뭐, 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걸 왜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첫 번째는 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좀 부족했던 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가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사회적인 것들이나 경제적인 이슈들이나 네. 기술적인 이슈들이 네, 네. 이렇게 쉽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호황기를 한 3-4년 누렸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 막 좋은 시기를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예, 막 영업이익이 막 600억, 1000억, 800억 막 계속 이랬으니까 네. 저는 이게 굳이 무슨 투자를 받고 내가 그래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네. 생각하지 못한 게 첫 네. 번째로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분위기가 되게 오래 갈 줄 알았고 네. 두 번째로는 제 열정과 체력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때랑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처럼 일하면 저 죽겠더라고요. 정말 막 쓰러지고. 아니, 여기 오시기 전에도 아니, 어제 네. 저 오늘 제주도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응급실에서 오늘 아침에 네. 퇴원해서 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제가 공통점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20대 때랑 많이 다르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겪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아, 저는 제가 처음에는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조금만 해도 저는 이 눈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눈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딱 되고 이러니까 저 스스로 되게 뭐라 그래야지 정신력이나 이런 거가 너무 나태해졌다.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뭐 35, 6, 7, 8, 올해 이제 넘어가면서는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긴 오는구나. 물리적인 변화가 있구나라고 조금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0대, 30대, 40대가 다른 게 저는 40대, 50대도 분명히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 운이라는 거는 내가 실행한 횟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더 많이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더 많은 실행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행운은 횟수에 따라서 오는 건데 네. 젊을 때는 횟수를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투자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좀 바꿨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다양한 경험들과 네. 뭐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을 해서 1001번째에 만들었으면 네. 저는 그 1000번은 그 1000가지 방법을 제가 터득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선 그 1000가지 실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랑 노하우들이 만약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갖고 있고 누군가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네. 그런 포텐 있는 젊은 친구들을 제가 빨리 발견하고 투자를 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100억대 부자가 됐을 때 네.
제가 그 100억대 부자인 친구들을 1,000명을 알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고 1,000명도 아니야. 한 50명만 알아도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투자를 했어도 1억씩만 했어도 뭐 저는 100억대에 20대에 50명의 그죠. 젊은 친구들과 친구인 오는 거죠. 보러 오는 거죠. 그 500억대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빨리 발견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엔젤 자격증을 받아서 투자를 한 지 3년 됐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한 3년 동안 거의 한 80억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5천만 원 들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에 80명, 열에 8명이에요. 예. 80%가 그냥 연락 두절. 네. 근데 뭐 제 잘못이에요. 제가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 확률을 이제는 높이는 그 이제 노하우를 좀 노하우를 좀 터득해 가지고 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좀 걸릴 수 있는 지금 같이 저랑 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보면은 되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 친구들이 성장할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제 사적인 것도 공유해주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소믈리에 자격증도 땄거든요. 캐디도 해요. 캐디가 뭐냐면은 이제 프로 선수들 대회 나가면 그 저는 이제 김영성 프로님이라는 프로님의 백을 메고 보조를 해줘요. 그분을 이렇게 백업해주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수 옆에서 제가 백을 메고 아 진짜로 하신 대회에서 진짜 남자 대회. 아, 이거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얘기를 왜 꼭 드리냐면은 저도 제 프레임을 자꾸 깨는 연습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야 어떤 새로운 계기들과 새로운 어떤 우연한 계기들에 더 삶을 살아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 변하기를 자꾸 바라잖아요. 그거를 좀 안 하려고 저도 이걸 시작하면서 좀 이런 기회들이 계속 생긴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너무 느낀 게 지금 얘기 듣고 너무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게 하늘에 뚝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맞아요. 제가 강연이나 이런 곳에서도 가장 많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모든 내 인생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주체가 내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잘 되면 내 탓하는데 안 되면은 어떤 환경 탓, 남 탓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웬만하면은 저는 제 탓을 하는 습관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 심지어 저희 애기들이 혼낼 때에도 회초리 들고 와가지고 아빠 때려 아빠가 너를 어릴 때 잘못했어요. 애들이 막 울어요. 아빠 안 그렇게 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래요. 아, 이거 어릴 때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장면인데. 근데 진짜 심지어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아빠 잘못이야. 라는 말을 진짜 할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근데 뭐 진짜로 애가 잘못했으면 애를 혼내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매사의 모든 실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 탓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하고 그래야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서 해결 과정들을 공부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와이프한테 욕먹는데요. 제가 제가 이제 저희가 38이잖아요. 근데 한 40에서 42살 정도까지 아까 거기가 저희 화장품 매장이 배경이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웹드라마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콘텐츠에 관심이 엄청 많고 제가 어렸을 때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아니. 나중에 소리 듣고 보시면은 재밌어요, 이게. 근데 마흔에서 한 마흔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거나 위임을 100% 다 하거나 뭐 하고 배우라는 어떤 연기자라는 길을 엑스트라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연기 학원도 다니고 진짜
뭐 소믈리에 학원도 다니고 예. 골프 레슨도 많이 받고 아. 뭐 이런 저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골프 잘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42살까지? 42살부터 준비를 아, 하고 싶어요. 그거를 제대로. 근데 지금부터 계속 이제 관심 갖고 하고 네. 싶고. 주변에선 그냥 네가 엔터 네가 소속사 만들어서 네가 거기서 해 막 이러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고. 우와. 저는 네. 그 배우라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원래 배우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연기 같은 거 엄청 하고 싶어서 네. 기존에도 그런 학원들도 막 다녀보고 아. 막 했었는데 이게 또 핑계는 핑계지만. 네. 진짜 되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하기 힘든 거라는 생각들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와. 뭐 그럼에도 정말 하고 싶었으면 했을 텐데 네. 그보다 이제 화장품이 더 좋았었던 것 같고 네. 인생 진짜 여러 가지 맛을 보면서 인생에는 다양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맛을 다 보시면서 배스킨라빈스 31 들어가서 여기부터 저희까지 다 주세요 하면서 이제 먹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그래서 네. 배우는 직업이란 말을 누군가 했는데 다양한 연기들, 다양한 환경들에서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너무너무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뭐 경찰이 되어본 적도 없고 네. 의사가 되어본 적이 없지만 그 역할을 네.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삶이 되게 낮고 네. 넓은 그런 삶을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김학윤 대표님, 배우로서의 인생 이막 응원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보면 또 욕하는데. 아니,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아는데, 예. 금기어가 예. 강아지 키우고 싶어, 배우 될래, 뭐 이 얘기가. 저희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는 그건데, 금기어인데. 저희 집도 강아지 키워, 그 다음에 예. 이제, 그럼 애가 다섯에 강아지 키우면 그러니까 저를 또 애 취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누가 할 거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내가 할게, 이러면 안 믿어요. 뻥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네. 일들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이제 뭐 사업이나 창업을 하면서 저처럼 이제 신사임당님의 어떤 채널들을 많이 보시면서 배우실 텐데요. 늘 다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는 그런 좋은 운들이 찾아올까라고 하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포기를 일찍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옆에도 그 성공이라는 운이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